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촛불 집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예. 다음 주는 집회 어떻게 하는 거냐? 국민들께서 좀 아쉬웠던 부분, 네. 그 다음에 조금 비판했던 부분, 그 다음에 향후 전망까지 제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분들의 네. 그 인증 진술이 맞습니다. 실제로 오다가 광화문광장에 내렸는데 태극기 네. 그거 태극기 세력이 할렐루야 아멘 너무 외치고 막 위협적으로 하니까 무섭고. 무서워서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 집회는 원래 청계광장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는 안 보인 거예요. 아. 저쪽 시청 밑에 신안의 본점 쪽으로 쭉 숙내면 갔잖아요. 그래서 예. 못 찾아서 못 왔다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 너무 막 스피커 공격하니까 네. 그게 질려서 그러니까 오셨다가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참가자들입니다. 그렇죠. 일단 행진을 삼각점까지 용산 집무실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숙대 입구에서 이제 왜 멈췄느냐라는 분들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아, 예, 예. 그것은 삼각 지역에 극우 단체들이 계속 집회 신고를 해서 아, 사실상 윤석열 세력과 짜고 갈 수가 없었다고 가면 그랬죠. 무조건 막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하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욕을 합니다. 네. 백운종 욕하고 안진걸 욕을 하고 막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갈 수도 없었고 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저희는 여러분 국민 여러분 100% 평화적으로 무조건 합법적이고 무조건 네. 평화적으로 할 겁니다. 2016년처럼요. 단 한 명도 연행되거나 단 한 명도 다치거나 네. 단 한 명도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좁았다 대평로가 맞습니다. 아,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셨죠.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넓은 공간 특히 광화문광장이나 네. 특히 광화문광장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오세훈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네. 그쪽으로 언젠가는 진출을 하려고 하고요. 또 삼각지 그 5거리인가 6거리인가요? 용산 지무실 거기 엄청 높잖아요. 거기도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극우 단체가 계속 영순위로 예. 극성세 집회 신고를 하니까 또 용산 지무실은 경찰이 무조건 불을 합니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또 시민들에게는 지금 어쨌든 지금 프레스센터 앞대로 청계광장 앞대로 이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5시 이제 5시인데 사전행사 4시인데 너무 추우니까 3시나 2시로 앞당기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집회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드셔도 되고 아, 뭐그 시간을 친구들하고 그런 의견들하고 조금 일찍 드려. 그래서 다만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4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논의를 해서 안정적이고 넓고 그다음에 평화로운 기조. 네. 지금 경찰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계속 펜스를 치고 방패로 막 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요. 근데 이 경찰에 대한 엄중한 항의. 네. 그 단체 스피커텔에 대한 엄중히 항의하고 고발하고 태진에 동참하는 보수 세력들. 이번에도 베니데 대표님 그룹이 따로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분들과 연계해서라도 그 정광훈 위에 윤석열 비호 극우 세력들 우리 근접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도 경찰 협조를 안 해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 가보면 너무 죄송할 정도예요. 아. 딱 뭐 극우단체에 10명도 안 왔는데 스피커는 막 몇만 명 그렇죠. 듣는 거. 제가 무대에 있는데도 뒤쪽에서 계속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주사파, 그랬군요. 김일성 주의자 척결하는데 그게 짠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정진석의 친일 매국 망언을 김문수의 김일성 주의자 총살감, 문재인 총살감, 네. 그다음에 수령님의 충성한다 윤건영이 이걸로 덮고 기다렸던 듯이 윤석열이 주사파 척결해야 된다, 협치대상이다. 아니, 지금 시대에 주사파가 어디 있습니까? 주사파는 윤석열 아니까 일주일에 술 네 번 먹는 사람? 술 먹고 죽을 정도로 먹는 사람? 그것이 주사파죠. 요즘 시대에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지금 변질된 주사파죠. 네. 요즘에 여러분 7, 80년대에 그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반독재 투쟁을 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분들이 체계바라도 공부하고 체계바라 그 유명한 카스토르 혁명도 공부하고 뭐 북한에 대해서도 항일무장 투쟁한 세력들이다 사회주의 혁명한 세력이다 공부하고 그랬죠. 그때 네. 주체사상파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 벌써 3, 40년이 지났잖아요. 그 지금 남한 특히 대한민국의 운동권 또는 일반 국민들 진보 세력이나 이런 민주당이나 진보당원들 진보정당 나오네 수사파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소수가 근데 아니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에 누가 있으며 야당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니까 윤석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아 특정인은 지칭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알 그래. 야 개인의 양심을 그 너는 주사파잖아 하면서 옛날에 너는 빨갱이잖아. 너는 네. 간첩이잖아. 증거도 너는 주사파잖아 하면서 네가 인마 양심이 있으면 불어 그래놓고 압박하고 고문하고 구속시켜 간첩 조작했던 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네. 알 거래요.
하... 그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본인의 내면을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진지 국가가 개입하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나쁜 짓을 뭐 체제를 전복하는 무슨 파괴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야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누군지는 특정 안 했지만 협치라는 단어 썼기 때문에 결국 야당을 향한 당연하죠. 얘기가 아니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야당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혀 거짓말입니다. 자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검찰 경찰 감사가 동원해서 죽이게 나서고 있어요. 전직 장관급 인사 두 명 구속도 시켰어요. 그 전에 구속장도 청구도 계속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네. 그냥 문재인 죽이게 나서는 결국 문재인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 대형 비리가 없었으니까 정경유착 뇌물짝이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허위 사실 유포나 그다음에 사회 피격 사건이나 그다음에 살인마 의혹을 받는 어부들 올북식 저기 북송한 거 이런 걸로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친북 주사파 김일성 주자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줬다라는 본인의 뇌피셜로 몰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은 김일성 주자라고 하는 거고 네. 정진석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김문수만의 생각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생의 윤석열 차는 칭찬받아야 되는 비판가이고 예술가인데 그건 탈압한 자들이 노사 대화 타협을 이끌어야 될 경산호 위원장이 그건 아니까 옹호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비호합니다. 예. 이 비열한 자들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놓고는 기다렸다는 주사파 협찬 그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문재인 정부 네. 민주당 그다음에 그 범민주세력 핵심 세력들을 주사파나 김일성 주자나 수행에 충성하는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팩트도 맞지 않고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네. 그래놓고 협치? 협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지난 정부니까 네, 네. 50%는 문재인 죽이기 50%는 이재명 민주당 죽이기 나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아침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당사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요. 갔다 왔더니 기자들이 지금 와있고 시민들이 지금 항의하러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보좌관 네. 당직자를 만났는데 엘리베이터로 직원인 것처럼 당직자인 것처럼 당 방문장처럼 슬쩍 들어왔답니다. 슬쩍. 그래서 민주연구원 안에 대치하는 모양을 네. 연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민주당 전체가 범죄 소굴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마치 불법 대선을 받은 느낌을 뉘앙스를 막 일부 언론 짜고 정치검찰발 뉴스를 마구 내보내면서 팩트 확인도 안 하면서 네. 지금까지 나온 건 유동규 진술 말고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김용이 받았다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은 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뇌물로 받아가지고 뇌물을 네. 줬을 수도 있는 사람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면 너는 유리하고 줬다는 짓을 한번 풀어주고 받은 사람만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죠.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의구심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3, 4주 전에 서초동과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해 났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로도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요? 다음 지난주 수요일날 발표했잖아요. 네. 날짜까지 특정받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발표한다. 네네. 빼도 박도 못한 물증이 있다. 유동규의 애인을 앞세워서 유동규를 압박했다. 그런 그 그건 제가 이미 며칠 전부터 수요일 전부터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돌았다는 예, 거죠. 모든 정치인들한테도 내가 들은 바를 알려줬고요. 네.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어쨌든 정치 공작에 제1야당이 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 알려줬는데 민주당 의원들 또 파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치 검찰이 대규모 공작을 하고 있다고. 아하. 그래서 결국 예. 김용이 받았다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김용이 이재명한테 준 증거도 하나도 없고 진술도 없습니다. 그냥 김용이 받았다는 것만 부각시키고 조작을 해서 김용이 받은 거면 이재명이 받은 거나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이제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구속 기간이 20일이니까 그 안에서 그 또 온갖 공작을 하겠죠. 압박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김용 부원장은 절대 본인도 받은 적이 없고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박에 회유를 당할 사람도 아닐 것이고요. 네. 중요한 건 김용이 받았다는 느낌만 주면서 제1야당과 협치를 파괴하고 민주당을 죽이고 이재명을 죽이고 그걸로 강성
극우 지지층들의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이제 끌어올리면 아. 그걸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머릿속에 네.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규제로 완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날마다 산재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없앨 생각만 있고요. 주 52시간 최저임금 같은 걸 나쁜 규제로 보고 그게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인데 네. 그걸 없애서 오로지 경제 강자들에게 특혜를 줄 생각만 하나 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 극우적 이념으로 가득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당을 죽이면 네. 대한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정동력 그러니까 거대한 야당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정동력이 회복될 거다. 아. 반대자가 없어진다. 이런 황당한 반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당은 영어로도 어포지티브 파티입니다. 어포지티브 네. 파티. 네. 반대하는 정당인 뜻이잖아요. 아하. 한자라도 밤에 노는 정당이 아닙니다. 민당 일부 노는 사람들 각성하세요. 밤야가 아닙니다. 들야입니다. 네. 들판에 이렇게 고고하게 끈질기게 서 있는 세력이란 뜻입니다. 아, 안에 못 들어오고 집권 세력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춥게 외롭게 싸우는 세력이란 뜻이에요. 네. 영어로도 반대하는 정당이지만 어포지티브 파티지만요.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한가하게 있는 사람들 진짜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비상상황입니다. 비상하게. 그냥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혼 쪽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싫어도 민당이 죽게 생겼고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겨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성과까지 부정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이 땅에 합리적인 집권 세력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김일성주의라 몰아가고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고 네. 총살감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지금 눈치도 없이 아예 정치검찰을 정치검찰 정치감사가 되어서 난리를 피우는데 네. 지금 문재인이 싫다 이재명이 싫다 난 문재인이 좋다 이재명이 좋다 이를 논쟁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그 누구든 그런 정치검찰이 공작에 나면 꼭 동제가 없다더라도 심지어 저같이 동제가 없는 사람도 나서 싸우는데 어.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동제입니까? 뭔 일을 같이 했습니까? 제가 뭐 민주당 그렇죠. 특수한 게입니까? 저는 완전 독자 세력으로 33년 대모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네, 그래도 제일 야당을 이렇게 짓밟는 건 네. 이렇게 정치보복을 일삼는 거 전 문재인 정부에 저도 실망 엄청 많이 한 사람이고 대선 패배 원인도 일부 문재인 정부 실망이 크게 작용했다고 네. 지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투명하고 비리 없이 국정 운영을 했고 정말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네, 착하신 네. 분이야. 그건 그런 건 또 우리가 적극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래요. 문재인 정부 성과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 윤석열이가 아무리 지가 나쁜 네. 놈이어도 아하.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한 자가 근데 모든 성과를 부정하고 지금 김일성 주자로 종북 세력으로 심지어 수령님한테 충성한 세력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재명 싫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대우 각성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 모습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여기가 바로 이제 민주당사 현장 지금 실시간 지금 모습입니다. 이미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에 카메라가 못 갖고 8층이 있습니다. 8층, 정치검찰 예. 17명이. 저는 정치검찰 예. 놈들이 합니다. 이건 공무원들도 아닙니다. 아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이 앞잡이 돼서 마치 제1야당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을 하고 네. 일본 안에 김용 부원장관 자리 없는 거 알면서도 지금 오는 네.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모습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 기자들 앞에 대변인하고, 서 있는데 아마 예,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고개를 묶으면 훈련 기자가 와 있겠는데 네네. 아, 잠깐만요. 많이 준비됐습니다. 네, 잠깐만 다시 제대로 달아줘. 덜덜거리는 거. 위에 위에. 그거 자석이라 붙어. 네, 됐습니다. 국정감사 네. 야당의 중앙감사 심판 선생님 넘어져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의 카메라 찍어줘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기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회행하는 분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민주주의 역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퇴행한 민주주의 이런 상황 좀 지켜달라. 참 엄중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 울먹이는 예. 모습, 또 눈물을 닦는 모습까지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까지 저도 좀 울먹입니다. 네. 이건 저 얼마 전에 뭐 MBC 그 MBC를 무고한 세력들한테 고발한 조사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바이든으로 새끼로 쪽팔리면으로 보도했는데 MBC만 딱 집어서 마치 자막 조작한 것처럼 정치 공작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지금 MBC를 짓밟더니 이제는 제1야당을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저를 아시면 알겠지만 저는 33년 길거리 투쟁해 오면서 네.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특히 지난 5년간 그 촛불 시민혁명이 만든 그 국면에서 더 많은 성과, 민주주의나 민생경제, 남북관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또 특히 코로나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와줬었는데 안 도와주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다음에 일부 민나 인사들, 내각 인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정권을 뺏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울던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 제일 야당인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민주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진보정당의 역사도 있고 뭐 우리 노동운동도 있고 시민운동도 있고 지하민주화운동도 있지만 그게 다 모두 모여져서 의병의 나라, 민초의 나라, 시민혁명의 나라, 촛불의 나라를 만들어온 거거든요. 정권교체도 우리가 성공해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만들고 문재인 정부도 만들고 촛불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챙겨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 잊지도 않은 자료를 찾는다고 생쇼를 지금 17명의 정치검찰들이 한 번은 민주당 앞에서 한 번은 당사까지 잠입에 침탈해가지고 네. 제1야당 죽이기 한 표는 민주당 문재인 죽이기 한 표는 이재명 죽이기 한 표는 민주당 죽이기 이 삼각 죽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문재인과 이재명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제1야당을 범죄 속으로 몰고 김일성 주자의 속으로 모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런데 당연히 제1야당 대표가 지금 항의하러 왔죠. 근데 네. 본인도 얼마나 비통한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울먹이고 눈물 닦는데 저도 눈물이 순간 나왔어요. 왜? 민주당이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 한국 민주주의가 제1야당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을 이렇게 정치 공작으로 짓밟는 거거든요. 가짜 뉴스 네. 짓밟는 거거든요. 비통해서 같이 눈물이 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자, 진짜 이 정국이 사전 정국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